건강에 좋다는 인식 속에 인기를 끌고 있는 코코넛 오일이 실제로는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미엘스 교수는 최근 독일 프라이부르크대에서 열린 강연에서 코코넛 오일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다며 순수한 독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엘스 교수는 코코넛 오일의 포화지방 비율이 80% 이상이며 이는 돼지 지방의 2배 이상, 소고기 기름보다 60%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미국 심장협회는 코코넛 오일이 심혈관 질환의 원인인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이를 상쇄할 만한 긍정적 효과가 없는 만큼 사용하지 말 것을 권한다고 밝혔습니다.